개장용 피팅 밸브 모듈화 전문 기업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장 전략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피팅 밸브는 조선, 석유화학, 방산,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으로 유차나 기체 흐름을 제어 및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한국 선제 자회사로 2012년 설립 이후 11년간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2차 전지 ESS, 수소연료전지,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훈 한선 엔지니어링 대표는 최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소 연료 전지부터 플랜트, 인프라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서 수소 반도체 장비의 IGS 모듈 국산화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오는 13일부터 14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서 이달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425만 주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5,200원에서 6,000원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